직장인이 된 허니블링의 주말 여행. 제주도에서 당일치기로 할 수 있는 거, 코스랑 그리고 맛집 제가 가보고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일단 여기는 온평환 해장성이라는 곳인데 진짜 예뻐요. 현무암도 많고 시원하고 좋네요.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데가 3대 해녀의 집인데 이 왓썸맨에 나와서 찾아왔거든요? 이모님 혹시 여기 밖에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 이제 못 가요. 이제 못 가요? 아, 문화재 지정 폐지돼버려서. 아, 그럼 안에서 먹으면 되죠? 여기가 원래는 비밀 벙커인데 지금은 이렇게 개방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벌써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나 방문을 했다고 해요. 이벤트 중이라고 합니다. 후기를 보니까 막 여기 안 왔으면 울 뻔했다고 쓴 분들도 있던데 되게 저도 좋았어요. 인생사진 남기기에도 진짜 좋고, 제주도에서만 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오고 싶었는데 여기가 진짜 제주도에서만 올 수 있는 관광지인 것 같아요. 사진을 찍었는데 진짜 뒤에 그림이 바로 내게 있으니까 되게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여행을 오면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를 잘 안 가는데 여기는 되게 볼만했던 것 같아요. 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잘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어묵 노래가 아름다운 함양. 여기 물이 진짜 깨끗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헐, 진짜 차가워.
너무 맑아요. 에메랄드 지압. 앞구르기 할 거야? 나 찍어도 돼? 앞구르기. 우와, 고마워. 우와. 짱이다. 유유히 사라져. 이제 흑돼지 먹으러 갑니다. 그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와, 신기해. 우와.